선대위원장님을 흔쾌히 맡아주셨습니다. 허평환 장군님 결의사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동포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지난 3년 반 동안 네 번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광장에서 국회 안에서 몸으로 싸워온 유일한 정당이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4.15 총선에서 우리는 41명의 지역 국회의원 후보와 1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은 국민 여러분의 15%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4.15 총선이 지나면은 이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지느냐 않느냐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번에 반드시 문재인 주사파의 개헌 업무를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승리해서 문재인 주사파 일당에 벌이는 연방제 개헌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경제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정책 모두 폐기하고 자유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지켜서 나라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서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제부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안보 다 무너졌습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있고 국군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4.15 총선에 승리해서 한미동맹을 강화 복원하고 우리 국군을 재건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와 같은 나라 꼴이 된 근본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구출하고 그분을 복권시켜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저 조사파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는 겁니다.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시면 반드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싸워서 문재인 조사파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지난 3년 반 싸워왔고 정당을 만들었고 오늘 후보를 내세워서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 여망에 보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우리 공화당이여 승리하자. 감사합니다.